단숨에 처리산을 깨부수어 버리니 헌출하구나 이 일착자여. 천신만고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어찌 다시 또 속으리요. 언제나 드러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더듬어 찾아 헤맸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 일단의 일이 드러났으니 무엇을 더 구하리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이 없음이니 다 내려놓고 지낼지어다. 알고 보면 놓는다 하는 말 또한 허망한 것이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버릴 것인가. 돌. 해가 뜨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을 평상의 마음을 여의지 않고 일체가 드러났음이로다. 가고 오고 오고 가고 했다고 하지만 일찍이 한 번도 오고 간 일이 없었음이로다. 늘 허망한 모습에 속아 어리석게 살았으니 이 일단의 일을 알고 보면 별다른 일이 없도다. 반복되는 일과 속에 반복되어지지 않는 놈이 자리하고 있음이니 이 무엇인고. 머리를 들어 푸른 산을 보지만 산은 움직이지 않고 배구는 산허리를 감고 있지만 눈앞으로 다가오지 않는구나. 그 속에 일 없는 이여, 백은 청산을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호련히 한 생각 돌이켜 수시로 변하는 용을 볼지어다.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 26번째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무엇을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의 안이비설신의 국토에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안팎으로 통달하여 전혀 장애가 없으면 하나의 색깔이 하나의 경계이고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색깔이고 모든 부처가 모든 색깔이고 모든 경계가 모든 부처이다. 알고 보면 통째로 다 드러난 이 소식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냈도다 하는 얘기죠.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하나하나에 두루 가득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 가득하다. 여기에 뭐 가감할 것이 본래 없다. 눈에 인연되면은 보이는 거고 코로 인연하면은 냄새 맡는 거고 숨쉬는 거고 뭐 다 그런 건데 이건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고 좋은 경계이고 모든 상류의 상류락 하는 것은 요 주를 다뤄놨는데 상류반의 준말이고 칠종불안의 하나고 돌아오지 않는 새끼나 불안과의 성자가 다시 위의 하늘인 비상비비상처까지 가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상류라고 하고 상류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고 또 상류가 삶과 죽음을 드나들며 온갖 인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법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류의 말이고 또 상류의 열반이고 위 없는 길이고 비길 것 없는 주문이고 제1의 말씀이다. 그 근본 모습을 깨닫고 보면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말씀이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말은 말인데 깊은 말이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뜻 이전이다. 뜻에서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뜻에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뜻도 뭔가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또 말도 뭔가에 의해서 드러난 것인데 그 이전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면은 막 헌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치 깨끗한 물결과 같아서 모든 물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말할 수 있고 그 깊은 흐름은 드넓게 작용하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나는 이때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늘 알면은 깨끗한 광명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면은 청탁을 불문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흐름을 따라서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 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알고 살면은 좋은데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것도 알 수 없었는데 들어가는 것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본래 없었는데 그런 모습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어리석어졌고 점점 더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또 나고 죽고 변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입장 속에서 지금처럼 됐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도가 무엇인지 참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잘 가까이 해서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우리가 광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광명은 밝은 이 입장을 광명이라고 안 합니다. 어두운 것도 볼 수 있고 밝은 것도 볼 수 있는 그 입장을 광명이라 하지 그냥 늘 밝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일반 상식으로는 광명이라 하는데 종교에서는 그건 인연 따라 밝아진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쓰고 있을 뿐이지 진실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밝음이 오면은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은 어두워질 뿐이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을 수 있느냐? 허공은 밝고 어둠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해가 허공 가운데 드러나니까 허공이 밝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해가 사라지니까 허공이 어두워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허공은 밝고 어둠에 관계없이 본래 그렇게 모습 쓰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 인연이 그렇게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 뿐이다. 근데 그 인연에 상관없이 광명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광명이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밝음은 밝은 줄 알고 어둠은 어두운 줄 아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광명.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힘. 근데 우리는 밝은 게 먼저 보이고 어둠은 늦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밝고 어둠이 드러났을 뿐이지 해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밝아지지만 해를 구름이 가리면은 덜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똑같은 밝음이 아니야. 해는 똑같이 있는데 인연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밝고 어둠을 논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이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는 밝고 어둠이라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그림자의 밝고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거, 근원적인 어떤 밝음을 얘기하는 광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도 밝았고 현재도 밝고 미래에도 밝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없이 밝은 광명이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광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달아라. 눈뜨지 않고서는 그 광명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치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참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실질적인 어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눈뜨지 못한 사람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일도 큰일이지만 깨달으려고 해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도 안 하는데 광명을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신통변화, 즉각적인 거, 어려운 일을 눈앞에서 해결해주는 요술마술 같은 모양을 보여주면은 아이쿠 이것이구나 하란지는 몰라도 그것은 허망한 거다. 잠시 잠깐 그런 인연을 놔둘 뿐이지 진실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이전의 어떤 소식을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모두 이와 같다. 27번째 다시 말했다. 만약 그대가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면 나 역시 그러하여. 나 역시 그러하여 하니까 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나, 나 아닌 나죠. 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살 때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었고 20살, 30살, 50, 60 계속 바뀌면서 내가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야. 진짜 나 같으면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나를 참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세월 따라서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저게 나다 하지만 나는 죽어 없어질 몸인데
결국은 나하고 내가 이별한다 이 말이요. 진짜 나락하는 것은 나하고 이별하지 않는 참된 어떤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까닭은 모르고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늘 굴림을 당하니까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껍데기도 잘 다루어야지 늘 과정도 소중한 거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떴을 것 같으면은 좋은 인연을 지으면은 좋은 과보가 오니까 늘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그런 과보가 따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공경심을 내고 아 어떻게 하면은 저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데 눈을 떠서 진실로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런 가르침에 힘입어서 가치관을 눈뜨고 생활을 영위한다 하면은 변화는 일어난다 이 말이요. 옛날에 지었던 나쁜 업장은 소멸되고 새로운 어떤 참 좋은 어떤 인연들이 자꾸 거듭나면서 나를 어루만지니까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진정한 깨달음이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적에 한번 수행을 통해서 참 입장 정리할 것 같으면은 아, 이 말이 이런 말을 대변하고 있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는 거죠. 나 역시 그러하여 한계 불국토의 소리와 한계 불국토의 냄새와 한계 불국토의 맛과 한계 불국토의 촉감과 한계 불국토의 일이 모두 이와 같다. 깨닫고 안 깨닫고 관계없이 불국토 안에 이런 일이지만 천상지옥이라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것이지 변하는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는 거짓이다, 환이다, 그림자다, 헛개비 같다 이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바늘로 찔러면 아프니까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착한 인연을 짓고 나쁜 인연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서 좀 더 내 몸의 변화를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로부터 위로 연화장 세계에 이르면 비록 드넓지만 모두가 이러하다. 저 밑에 지옥서부터 저 천상의 연화장 세계까지 이 불국토를 여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지옥도 불국토고 천상도 불국토인데 왜 거기 다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가 안 계신 곳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곳에는 부처가 계시고 어느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안 맞는다.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야 되는데 악한 인연을 짓게 되면은 부처님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고 부처님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멋대로 그냥 허망한 삶을 살다가 길을 떠나는 거니까 그래도 늘 부처님 모시고 살고 있다 하는 마음을 쓰고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내고 뭔가 참 깨끗함을 간직하려고 하는 십선을 행하고 십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래도 낫다 이 말입니다. 인간 가운데 상류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무책임한 그냥 정신없는 삶을 살다 가면은 그런 과보 받게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생서부터 숙세의 연골이 있어서 지금도 참 착한 일 해라 말아 안 해도 착한 일을 스스럼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적에 참 전생 타고난 것이 습기를 많이 여의고 금생에 올 적에 좋은 인연 받아서 저런 모습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삶이 거칠으니까 본인이 정신 차려서 아이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할 적에는 한참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늦지 않았다. 다 죽을 때 가서라도 개가천선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형성된다면은 그게 나쁠 까닭이 있겠느냐
그 한 번도 못 가지고 그대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살다 가면은 다음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란지 지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미 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떠나가기 전에 그래도 갈무리해서 뭔가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남한테 잘하는 것이 자기한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생각이라도 옳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연을 맺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작은 거라도 많은 것은 가졌으면 많은 거 가진 대로 적은 걸 가졌으면 적은 거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이라도 나누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적에 자기만 잘 사나 이 사회도 밝아지고 전체가 밝아지니까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라도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가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28번째 스스로 묶이다. 왜 스스로 묶이느냐. 만약 처음의 알물 지켜서 이해로 삼으면 처음 무엇을 딱 알았다 하는 어떤 아르마리를 가지고서 자기 집을 지어버리면 이를 정결이라고 하고 머리카락을 정수리에 틀어묶는다 상투를 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스스로 아르마리를 일으켜 포승줄도 없이 스스로 묶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묶어서 묶는 게 아니고 지가 지를 묶는 자승자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고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람결에 범하고 거기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참회해라. 참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비록 내 업이 이런 업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 숙세의 업이 그래서 그런지 떠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양심의 가책은 받습니다. 뭔가 참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도 나도 알고 주변도 알고 다 그렇지만 내가 살생업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생명체를 죽였으니까 과보가 따른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참 참회를 하고 뭔가 방생을 하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자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원적인데 눈을 뜨고 한 번에 결박을 싹 쓸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성이 본래 없다 하는 그 사실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죄를 지어라 안 지어라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뜻을 잘 살펴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탁 일어났을 적에 아 생사락하는 게 이런 거구나 고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비롯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모습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참 다음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마음 써야 된다 하는 사실도 눈뜨게 됐으니까 길은 있다 이 말이요. 아르마리 때문에 세간에 있는 25유의 얽매이고 어떤 존재를 유라고 얘기하는데 중생이 삶과 죽음을 돌고 도는 존재를 25종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악취,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두 번째는 사주, 동불바주, 남선부주, 서구야니, 부굴단월. 세 번째는 유격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네 번째는 칠색계, 초선천, 범왕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무상천, 오나암천. 다섯 번째는 무색계, 사무색계인데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을 이를 줄여서 3계와 6도라고 한다. 그걸 25유라고
불교식 용어로 써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다 숙지하려고 하면은 고약해요. 그거 갖고서 뭐 남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우리처럼 머리 깎고 출가하든지 법사가 돼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는 거고 그는 25위에 얽매인다 하는 것은 그런 입장을 못 벗어나고 윤회한다. 그러니까 아주 지옥에서부터 저 비상 비비상천까지 이 우주 법계의 윤회할 수 있는 바탕이 25가지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처음의 알물 이승이 보면 그 성문 연각이 보면은 처음 알았다 하는 아르마리를 이염식이라고 일컫고 이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는 대상으로서의 식 소지 경계 지모 지경이라고 번역하는데 알려지는 것 인식을 형성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이염식이라고 한다. 또 미세 번뇌라고 일컬으니 즉시 끊어야 한다. 그런 번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출몰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는지 툭툭 일어나고 생각을 스스로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 안에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 따라서는 인연을 만나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나르마리들이 끝없이 미세한 흐름을 만들고 그것도 우리는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번뇌망상을 끊어야 되겠는데 안 일어나게 하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거기 끄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번뇌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묻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절에 그런 걸 물으러 다니고 실질적으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존중하고 아, 참 나는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금보다는 더 어리석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는 이제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눈뜨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났을 적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불교 믿어라 말아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한참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 하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불교를 믿고 불교에 대한 가치관을 눈뜨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인연으로 공부할 수 있는 참 인연도 형성됐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번째 해탈의 깊은 구덩이 해탈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같아요. 해탈을 최고로 치는 것이 불교의 경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깨달음이 없이 해탈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해탈에 구속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면은 벗어나지를 못해. 부처가 우리를 스스로 속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를 믿음으로써 너무 광신맹신하다 보니까 부처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고 그런 거 아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속박시킨 것도 아니고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끔 가르침을 주셔서 진짜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아 내가 참 굉장한 어떤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왔던 관계로 이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 내가 혼란스럽게 살아왔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눈 뜨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길을 인도해서 결과가 아 이런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런 가치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입장이
대면은 그때는 비로소 옳고 그르고의 어떤 입장을 말 안 하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다 이 말이요. 이미 끊어버렸으면 일컬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공의 동굴에 머문다고 하고 또 삼매의 술에 취했다고도 하고 또 해탈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도 한다.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좋다 하는데 사로잡혀도 안 된다. 그런 경지는 참 안 얻은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빠져나올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다 하는데 구속된다 이 말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앞서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내 위치를 점검받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지 지금의 입장에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제대로 된 가치관을 눈뜨고 있는 선지식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하면은 공부하기는 훨씬 수월하고 그런 인연이 없다 하면은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늘 선지식 가까이 하고 좋은 노반 만나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은 지금보다는 한 차원 두 차원 말할 것 없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세계가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선정의 힘은 유지되나 어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선정의 힘은 유지되나 다른 국토로 흘러나가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 일러서 해탈의 깊은 구덩이는 두려워해야 할 곳이라고도 하고 보살들은 모두 이곳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해탈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자기 눈높이가 그것을 해탈로 인식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뜬 사람이 범하고 있는 모습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아 참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길을 잘 가고 있다든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보통은 너무 좋은 곳이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자기 안팎으로 훤해지고 본인도 잘되고 내 주변도 잘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끊어지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더 큰 공부 인연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은 그것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입장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르침의 말씀, 무릇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가르침의 말씀들은 모름지기 이리저리 변화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경안이 열리면은 참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힘을 알고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면은 눈뜬 사람이 안내를 받든지 잠시 보류하든지 이런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어리석은 관계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참 인연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건데 어떤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내가 처음부터 알 수가 있어야지.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홀딱 빠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인지 그건 업식이 자기하고 그때 때에 당해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해서 좋다 하니까 훌떡 들러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고 많다 이 말이요. 옳고 그른 것을 처음부터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의 어떤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조금 참 전에 비해서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힘을 기회를 갖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후회될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늦었다. 그래도 바른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적에 힘껏 힘써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자기한테 주어질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유를 갖는다면은 그게 나쁠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가르침의 말씀이라면 모두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는 자성을 밝히기만 할 뿐이다.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이라면은 본인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근원을 살펴가지고 아, 이 움직이게 하는 기운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보게 만드는 힘은 무엇으로 인연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필요도 없다. 그건 생명 아이가.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금 살다 죽을 때까지는 쓰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연을 스스로 찾는 거니까 가까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이 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볼 줄 아는 것이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까? 눈 뜨고 죽은 송장도 눈은 달렸는데 그 눈은 못 본단 말이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눈 스스로가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이 보게 한다, 생명이 보게 한다, 혼이 보게 한다. 이제 근원적인 어떤 입장을 지칭하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이해한 가치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어떤 입장을 얘기할 뿐이지 혼이다 생명이다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눈뜨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알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는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생각도 못해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그렇다 이 말이야. 여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듣는 순간 아, 이 말이 옳다, 이치가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호기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한 발짝은 들어왔다 빠져나가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까지도 부정을 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나따라 하락하면 내가 뭐 언제 하겠노, 니나 해라, 니 해서 잘 되면 나한테 조금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만 사고해서는 영영 못한다 이 말이야. 있니 없니 하는 온갖 분별된 경계에 불임을 당하지 않기만 하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유무단상에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늘 그런 거니까 상대적인 거고, 가르침의 말씀이 곧 그대의 도사이다. 도사라고 하는 것은 삼계도사,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경계에 불이면 당하지 않는다 하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다. 어떤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자기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마음이 담면해서 담담하니 그러해서 요동치지 않고 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또 설사 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딱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끄달려갈 뻔했구나 하는 그런 정신 차림이라도 있으면은 좀 낫다 이 말이야. 그런 정신 차리고 안 차리고 관계없이 끄달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은 아이고 그건 보다 향상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늘 담담하니 의연하다 이 말이야. 알고 쓰니까, 모르고 쓰면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알고 쓰면은 분명하니까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뭐 있나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거죠. 있거나 없는 온갖 분별되는 경계를 모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곧 금강의 지혜이니, 금강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저 유마경에 나오는 사자보살이 말로서 불이법문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강의 지혜다. 그러니까 불이다 하는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하나다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떤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모양 없는 것이 가장 크고 모양 없는 것이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모양이 없는 거다.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가장 작은 것은 뭐냐, 그것도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야. 크다 하면은 얼마나 커야지 더 큰 것보다는 더 크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크다 하는 어떤 정도가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까지 크다 하는 건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입장까지가 크다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크다 하는 경계가 참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냥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큰 것을 크다고 말하냐, 이거보다 더 크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상대적인 입장에서 크다 적다 하는 것보다도 절대적인 차원에서 크다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하는 것을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지혜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유롭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 독단이 아니고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어떤 참 먼저 길을 잘 가서 그 입장을 정리 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의 뜻을 얻으면은 신용이 담보되는 것이니까 독립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독립보다는 지멋대로 해놓고 나중에 알리는 것은 독립도 아니지. 나 혼자서 스스로 섰습니다.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의지했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먼저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다. 자기한테도 이익되고 남한테 이익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독단이 되면 곤란하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입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모습이 독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선이나 독단에 머무른다 이 말이요.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설령 12부경을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앞뒤로 다 꿰서 자기 것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만 한 사람 증상만이 될 뿐이니 그것을 알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몽땅 부처님 법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허망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앞서서 잘난 사람처럼 보여질란지는 몰라도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봤을 적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증상만인이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수행이 아니다. 지잘난 척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심이 어떤 것인지 심보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다만 모든 소리와 빛깔을 벗어나고 모든 소리와 색깔을 벗어나고 또 벗어남에도 머물지 않고 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이 다 끊어졌다. 본래 앞뒤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진 그림자는 다 허망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 철두철미할 것 같으면은 투철하면은 확철되어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확철되어 해야지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라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번뇌 망상을 수없이 폈다 하더라도 일찍이 한 번도 망상 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움직이는 데 따라서 걸리고 또 걸리고 하니까 참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참 그런 어떤 초탈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쓸고 살라 하면은 그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을 떠라.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바르게 청해야 된다. 바른 가르침을 정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때 오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말이야. 길을 즐겁게 하는 지적 호기심 채우는 그런 어떤 입장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근거를 맞이했을 적에 아이쿠 이거구나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마지막으로 병을 치료하는 약.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만약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다 세간에 사는 사람들한테 비유를 들어가지고 참 입장을 쉽게 빨리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은 참 좋은 일이다. 만약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그 사람한테만 의지해가지고 천착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미 도리에 밝은 사람은 도리에 밝아서 헤아리고 안 헤아리고 관계없이 벗어나 있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자기는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자꾸 따지고 묻고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도리가 밝아져야지 도리 밝은 사람 옆에서 자꾸 헤아리기만 하고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아르마리만 일으킨다면 도리어 화근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만약 삼승의 가르침이라면 소승, 중승, 대승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삼승의 가르침이라면 모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우고, 높고, 양고 하는 그런 입장이 다 어리석은 삼독심을 치료하는 약이니 예컨대 지금 순간순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이 있다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해야 하지 뜻과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직접적으로 병을 빨리 낫게 해야지. 예를 들면은 팔이 다 끊어졌는데 피가 철철 난다 이 말이야.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팔 끊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놈을 찾으려 가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서 끊어진 팔을 가지고 갖다 붙여야지 팔을 이식해가지고 이식한 사람이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을 신문에다가 게재해가지고 우리 모두 볼 수 있게끔 해줬는데 봤습니까? 안 봤지? 왜 봐요? 그것을 우리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시간이 바쁘고 바쁩니다. 생사일이 바빠서 바쁘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 그런 거 정도는 이렇게 보면 탁 보여지야 되는데 이해하여 아는 것은 탐냄에 속하니 도리어 변하여 병이 된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다 이 말이야. 그 지식욕구 세상의 어떤 지식을 탐내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탐진치 삼독에 속하는 탐이다. 그렇지만 그런 지식욕이라도 처음에는 모르고 봄하든 알고 봄하든 참 최선을 다해서 아르마리를 쌀 기회가 주어진다면 쌓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허물 줄도 알아야 된다. 허물고 쌓고 하는 것이 능사로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쌓을 수 있고 허물 수 있는 자유자재의 힘을 얻는다면 그까지 그것이 방편이 되는 거지 못할 게 뭐 있냐 나쁠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독이 돼서 방편도 안 되고 업장이 돼가지고 그대로 자기 안에 녹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화한다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건 깨달음이 차원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있니 없니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삼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삼꾸락 하는 것은 초선, 중선, 후선인데 초선에서는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하나의 입장을 지키고 중선에서는 착할 선자, 초선의 입장을 버리며 후선에서는 초선의 입장을 버렸다는 생각도 버리는 것이다. 버렸다 하는 생각도 버리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그런 어떤 그건 기술적으로도 되는 게 아니요.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놔지냐 말이야. 지금 막 확 억울한 일을 닥쳤어. 안 당하면 모르는데 딱 당했는데 내려놔라 하니까 내려놓고는 싶은데 안 내려놔죠. 더 분해. 그러니까 잠을 못 자. 못 자니까 막 약을 먹든지 안 그러면 막 술을 퍼 마시든지 뭐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폭발을 해야지 내가 나를 이기지. 안 그러면은 내가 남을 어떻게 해코지할 만한 생각이 막 일어나고 불꽃이 막 피니까 통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소연할 수도 없고 내가 저지른 입장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저지른 걸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오는 억울함이라고 그럴까 분노 이런 참 입장이 막 우글거리고 할 적에 한참에 딱 끊어내버리든지 처음부터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바보 멍탱이처럼. 근데 우리는 바보 멍탱이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안 일으켰으면 몰라도 일으켰다 하면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참 안 됩니다. 부처님 생각해도 안 되고 집안 애들 생각해도 안 되고 아이고 그건 막 내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놔야지 내가 살겠는데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폐인이 될 정도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괘씸죄가 딱 생겨가지고 이 고질병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저놈만 보면은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막 간이 떨리고 막 치가 떨립니다. 교회 아마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을 이겨내기 만드는 방법이 수행인데 그런 수행을 옆에 두고 하지 않고 늘 분노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있다 하면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분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다 지나갔고 저 사람은 이제 새롭게 말이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다 겪은 일 지금 당하고 있구나.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적에 빨리 쉬어질 수 있는 빨리 내려놓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담담하니 자기 시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해야지 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난 꼭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냥 술이나 진탕 먹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무책임한 거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참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부딪혀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았거들랑 삶을 포기하지 마라. 담담하게 돌이켜봐라. 반추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란지 그 까닭은 조금 짐작할 거 아니냐. 받을 건 받아야지 네가 저지른 건데 그렇지만 그거 피한다고 되냐 말이야. 각오해야지. 어떤 입장이라도 내가 받을 각오는 됐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있다 하면 몰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딱 아니고 진짜 막 올가미에 얼굴 메인 것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담담하게 본인을 높이려고도 하지 말고 낮추려고도 하지 말고 담담하게 시간을 보내라. 어떡하겠나 말이야. 이미 벌어진 거 안 벌어졌다. 벌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나? 그럴수록이 정신 차려야지. 근데 정신 차려야지 가는 것은 알겠는데 정신 차려지질 않습니다. 스님은 뭐 정신 차려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두난말하듯이 뭐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없는 처지에 걸렸을 건데요. 근데 뭔데? 법문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니까 그 소리 또 잠깐 하는 거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일상이야. 그냥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편안하니 그냥 그 마음 쓰고 그렇게 가는 거지. 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이 뭐 있나. 일이 크면 클수록 더 차분하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참 힘을 가져야지 더 크게 보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지가 들뜨면 주변 사람 다 들떠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럼 그 파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또 시간을 가져야 된다. 처음부터 일으키지 말고 고요히 반추해서 자기를 돌이키고 주변에 들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거기 따라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입장 정리를 척척 해나가면은 그 큰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더 큰일이 벌어지겠나. 일은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기고 이제 그런 일을 어떻게 갈무리해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아이고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지휘하는 건 잊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시간 낭비하고 넉넉한 짓 하면은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발등 찢는 짓을 자꾸 하고 있는데 누가 따르겠단 말이야. 따르다가도 도망가지. 그래도 대장이 의연하니 담담하니 자기 중심 딱 잡고 길을 갈 것 같으면은 비록 지금은 딴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휴 참 훤출한데 의연하니 잘 가는데 지금쯤은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나가 떨어지는데 뭔가 내공이 있는가 뭐 이럴 거 아닌가 봐. 그러든지 말든지 나야 뭐 그런 거 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런 분별이 내 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입장만 충실하게 잘 길을 가면은 거기서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딴 거 뭐 있단 말이야.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도 닦여지고 닦여지면은 따라오는 사람도 많이 생겨날 끼고 지가 노력 안 하는데 누가 오겠어. 아무도 오지 않지. 한 만큼 뭔가 와지면은 그 결과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만족할 수도 있는 기고 또 다음번에 수 없는 일들이 그걸로 끝나나. 삶이 그걸로 마감되고 말 것 같으면 몰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란지 알 수가 있어.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살펴가지고 의연하니 내가 중심 잡고 잘 가면 주변이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해질 건데
내가 막 들떠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막 하면은 처음에는 아 돕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닌데 가면 하나 둘씩 빠져나갈 거 아닌가 돼. 뭐하러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될 거요. 끝까지 초질관해야지 차분하니. 이제 그럴 때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은 다한 모습이면 후회됨이 없으면 되는 거지. 후회가 따를 일을 전부터 왜 하냐 이 말이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입장들은 어떤 참 여유에서 오는 말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말은 멋들어지게 하면서 정신은 고약하냐, 근데 그 반대냐. 근데 뭐 우리는 모르겠어요. 늘 그냥 기분이 즐거워. 스님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 하면은 끝없이 피곤하지 그게. 근데 나는 그 업이 있는지 그런 업을 일부러 불러들이는 건지 난 재미나대. 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배우잖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난 전에 이거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있네. 스님 너무 늦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알아서 착착착 대응을 해야지. 그거 참 병리정돈이 빨리 되는 건데 스님 배워가면서 이런다 하면은 그건 너무 늦은데요. 아 그것도 괜찮다. 늦었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입장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는 건데 늦었다 빠르다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을 낼 때까지도 헤매고 이상한 짓 하면은 그건 망해야지. 근데 착착 결론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잘 쳐가면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연안이 여태까지 질서를 잘 잡고 왔다 하면 앞으로도 갈 만큼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봐야지 입장을 잘 살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법회도 마찬가지요. 들뜨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잘 다지고 살펴가지고 더 큰 일을 멀리 내다보면서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참 기회를 준다 하면은 다 차분하게 자기를 중심 잡아가면서 길을 갈 거 아니요. 그 먼 길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겁게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노래 부를 적에 그 높이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대야 되는데 처음부터 크게 소리 내려고 왕 질러대다가 목이 막혀서 노래 못 부르는 경우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신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갈수록 소리 질러야지 이렇게 하고 적게 소리 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분수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야말로 일하는데 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스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됩니까? 모르지. 일치가 되게끔 노력은 하는데 뭐 나야 뭐 늘 여유만만한 그런 입장 때문에 남들이 오해하대. 너무 여유만만해서 안 됩니다. 니나 잘해라. 내일은 나한테 맡겨두고 본인 일들이 진짜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지 저게 여유가 있는 삶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스스로 눈뜨고 있는지 그런 어떤 참 잣대를 들이댈 적에는 자기 먼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